각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만 참고해도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셋째, 많은 사이트에서 다양한 농자재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봉 농장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까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많은 농자재를 구매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자재에 대해 구입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농자재, 비료라든가 농약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각 사이트, 뭐 네이버라든가 오픈마켓, 종합 쇼핑몰 등에서 농자재를 검색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지금껏 구매한 농자재 모두 가격 대비 괜찮은 것들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농자재를 잘못 사게 되면 지독한 경험을 해서 이미 구매한 농자재를 생각하면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만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향후에도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주로 농자재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굳이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하나? 그 가격이면 더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도 들 것입니다. 농업 분야의 유튜브를 살펴보면 비료 및 농약 방제 효과, 특히 풀가의 전쟁의 대명사인 채초제 관련 콘텐츠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농자재의 합리적인 구매에 대한 영상은 거의 없었습니다. 먼저 비료 및 농약별 구매 방법을 막연하게 안내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효과를 가진 비료와 농약을 구매하더라도 사람마다 구매 습관과 그 구매하는 그 농자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했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방황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온라인으로 농자재를 사야 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사이트의 상품 상세 페이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용가린 이런 것들을 상세 페이지만 세밀하게 이렇게 참고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설명, 사용 방법, 그 다음에 효과, 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이 상품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 허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면 이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면 농자재를 온라인으로 구매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세 설명하고 사용방법 그리고 효과 그 다음에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정보는 사용 후기 Q&A 아니면 판매자의 연락처
SNS, 특히 홈페이지라든가 밴드라든가 카카오톡 아니면 메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자재의 사용 방법과 그 효과 이런 것들을 사용 후기라든가 Q&A, SNS를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은 그 제조사 또는 판매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자재의 연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면 그 상품의 효능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 담당자에게 농자재의 성능 아니면 효능 그런 관련 자료를 요구해서 참고하면 그 구체적인 농자재의 효능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는 방법은 추후 콘텐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이러한 꿀 정보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100% 정확한 정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상세 페이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을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좋은 농자재로 구매할 확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직접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가능하면 거쳐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농자재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선택한 농자재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속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농자재를 구매할 때 각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그 상품의 구매 수나 리뷰 수를 보고 이렇게 리뷰 수나 이 내용을 보고 주로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농가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농자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그 농자재를 오프라인에서 대부분 구매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 농자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인이나 농자재 판매 담당자가 추천하는 상품을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구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행동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그 농자재를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구매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자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자재를 구입하게 되면 놓치는 것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 그 상품의 사용 방법이라든가 주의사항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 농자재의 적합 여부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비료를 구매한다고 가정합시다. 구매 희망 농가가 12월 토양에 pH가 산성인 경우 용성 인비와 용가리 중에서 토양 개량제로 잘 알려진 용성 인비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토양 개량의 목적에서 매우 적절한 구매일 뿐만 아니라 철, 아연, 망간, 구리, 몰리브덴 이러한 미량 요소까지 함께 공급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매 희망 농가의 토양이 중성이거나 알칼리 토양인 경우 용성인부의 특성 및 효과 등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구매자의 판단만으로 농자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구입해도 잘못 구입할 수도 있는데 구매를 희망하는 농자재의 특성과 효과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농자재를 구매한다면 더욱더
놓치는 것이 많아질 확률이 높겠습니다. 동일한 농자재가 아닐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해당 농자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라든가 효능 등을 몰라서 그 농자재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구입을 희망하는 농자재의 제조 국가라든가 작용 작물 이거에 따라서 농자재의 효과, 적용 방법 등에 따라서 농자재의 가격도 알기 어려워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프라인은 온라인으로 선택한 농자재를 확인,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셋째, 많은 사이트에서 다양한 농자재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농자재를 여러 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있던 농자재만 구입하면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효과라든가 사용 방법에 적합한 농자재만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리스크나 찜찜한 것을 감안하고 농자재를 구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표본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농자재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동일한 상품뿐만이 아니라 같은 농자재라 해도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까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싸고 좋은 농자재는 없지만 괜찮은 가격에 좋은 상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품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앉아서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 대비 괜찮은 농자재를 구매하면 개꿀이득이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농자재를 구매해야지 되는 이유 세 가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 번째, 각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만 참고해도 생각보다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구매를 희망하는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놓치거나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셋째, 많은 사이트에서 다양한 농자재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농자재 구매 팁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동영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